시간이 되어서 3월 5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다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원하시며 이 새벽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시작 4일째인 오늘 이른 새벽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허물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죄 없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야욕에 의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없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상처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우심으로 무력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3월 9일에는 전국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며 지혜롭게 세계 모든 나라들과 협력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갈 역량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려오면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 김주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환우들의 고통을 없이 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른 새벽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차례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려왔지만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우리 예배당에 299명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변경된 부분을 함께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수요일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통한 사순절의 저희들 영성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리더스쿨 있습니다. 재직회가 내일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내일 주일을 위해서 예배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주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면 즐겁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성공하는 삶을 위해 강의나 세미나를 하면서 일곱 가지 성공하는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또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휘 회장이었던 잭 웰치도 7가지 경영 원칙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첩합이 최고다. 덩치가 너무 커지면 망한다.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라. 고객이 왕이다. 기업의 내부가 아닌 외부를 지향하라. 열정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 용기 있는 CEO를 고용하라. 나의 영혼을 숭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도서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취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앞에 읽어드렸던 이 두 가지 꽤 오래된 거죠. 나 때의 이야기,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 빌 게이츠나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놨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경영의 원칙, 성공의 원칙들을 그 도서관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자기 컨트롤 마인드를 하면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7막 7장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고 그 책을 쓴 홍종욱 국회의원도 하셨던 홍종욱 씨의 그 이 7막 7장의 책을 제 옆에 항상 끼고 아,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앞으로만 달릴 수 없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구나. 1등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저는 사실 인생의 큰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수많은 CEO, 리더십의 어떤 원칙을 가진 학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 아니 보통의 사람들도 이 성공의 원칙, 수익을 내는 아주 좋은 방법들, 효율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면 모든 하는 일에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적어도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성공의 원칙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방법들, 최고가 되는 그 원칙들은 많지만 그 앞으로 달려가고 성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달리고 최고로 달리고 성공하려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실패하거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앞으로 가려고 또 성공하려고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재충전하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휴식하며 인생을 즐기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공은 미덕이라 축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실패는 잘 들어보면 실패한 자들에겐 그건 저주야. 그것은 너의 죄악의 문제야. 그것은 너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식의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공, 앞으로 가고 높이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지 않죠. 교회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목회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제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은 실제로 저는 워크홀릭입니다. 일을 정말 일만 하려고 사는 인생을 저는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 죽고 싶고 일하다가 그저 제 인생이 끝나도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제 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만 하다 죽지 않고 때로는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너도 24시간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내가 너를 일하면서 즐기게 하고 사역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깨달음을 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뜻은 공정한 대가를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등을 쳐먹고 착복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는 친구가 없고 모든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적인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했지만, 모든 사람이 손가락했지만 삭개오도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영적인 인간인지라 자신의 잘못 문제를 고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와 같이 가망 없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과 복음을 주고 있다라는 예수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3절에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매우 수사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삭개오의 심정을 은유와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자신 안에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거기에 자신의 실수, 잘못, 노출을 자신에 대한 실수와 잘못, 죄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익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으로 삭개오는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나타났을까? 그렇지 않죠.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오히려 반대급부로, 3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삭개오는 숨겨야 되고요, 감춰야 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가 여전히 그 안에 잘못된 마음들을 반대급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죠.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성장 가운데 나타나면 더 강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에게 반환적으로 하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이길 수 없으니 도리어 아버지를 이기고자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 또한 여성에게 콤플렉스를 느끼는 남자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여성을 아주 해롭게 만듭니다. 더 심하게 되면 살인을 하죠. 여자만 주로 살인한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은 여성들에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거룩하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회의 때만 되면 큰 소리 내고요, 거룩한 척하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반대급부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 자신의 문제, 실수, 영적인 죄악을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반대의 모습으로 거만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죠. 4절에 보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거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치유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공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성공을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감추고 숨기는 것을 반대급부로 올라가고 최고가 되고 자신을 다 드러내는 모습으로 삭개오가 나타나지요. 어찌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삭개오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릴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거룩한 척하고 더 경건한 척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저 돌나무 나무에 올라가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날 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건 삭개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저 높이 128년의 역사, 너의 신앙이 몇십 년 된 것, 너 신앙 깊은 것, 저 이렇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저 같으면 목사 입장에서 누가 회개하고 신방해 달라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더 예배 드리시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더 높은 지위도 더 높은 직분도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더 좋은 것 형통한 것 얻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와 내가 내 집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라. 공부하고 사역하고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무엇이라 응답합니까?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내려오다라는 것은 회개에 대한 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달려가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라고 하셨을 때 급히 내려가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삭개오가 경험한 것이 뭐냐?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 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워크홀릭처럼 교회 사역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더라. 내 집에서 오늘 밤을 새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겠다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려오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참 회개를 하고 진리를 얻으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며 즐겁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참 신앙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4살 때 하루는 소꿉장난을 하는데 분명히 혼자 노는데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분명히 이상한 헛개비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냐? 인형도 없고 그냥 너 혼자 있는데 뭘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데 누구랑 얘기하냐? 그랬더니 나타샤랑 얘기한대요. 도대체 나타샤가 누구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천장을 보더니 저 위에 나타샤 있잖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살 때 신들림, 목사 딸인데 신들림 받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뭐지? 그것도 무슨 뭐 한국에 있는 무슨 귀신, 무슨 귀신도 아니고 나타샤 외국애가 도대체 이거 뭐지?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유아 교육년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필기 노트를 참조했더니 요때 나이쯤에는 아이들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 보이지 않는 인격을 누군가와 상대방처럼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소꿉장난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샤라는 것은
제 딸의 인격 성숙의 또 다른 자신의 인격이었던 것이죠. 어릴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서 얘기하고 또 그와 같이 놀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렇게 놀면 이상하거나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인격 성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 마치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와 같이 노는 아이들이 그것을 잘 놀이로 만들어가면 나중에 좋은 인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인격체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직 그 아이들이 놀이할 때만, 즐겁고 기쁜 일을 할 때만 그 또 다른 인격체랑 같이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마음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 인격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놀이를 할 때만 그 인격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통합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교만한 인격이 삭개오처럼 내려와야 하고요, 그것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면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인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앞으로만 달려가고 계속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만 있었다면 결코 성숙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면 그 아래는 우리 주님께서 쉬고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새벽 기도도 했다, 내가 일 하나 했다라고 체크하지 마시고요,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삭개오가 그곳에 내려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제가 성직자인 이유는요, 놀면서 교회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걸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밑으로 부르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함께 유하겠다라고 웃으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신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 사역하고 또 이 연동교회 목회일을 하는 것은 내가 워크홀릭으로 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제 작업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기십시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참된 영적 힘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삭개오를 내려오라 부르시고 함께 유하며 영적인 노리와 쉼과 재충전과 휴식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제 저희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저 아래로 함께 내려가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저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시간 기도하오니 함께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소망을 또한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지키는 내일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확진이 되고 우리 주변에도 이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으오니 그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의 확장이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 위험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 이웃과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동의 권속들 서로 중보 기도하여 그물처럼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광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김동선 장로님, 이영우 집사님, 정궁수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항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충근 장로님, 정숙희 권사님, 윤동임 집사님, 강용국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유명자 성도님, 오세정 장로님, 이재몽 장로님, 우리 백현영 집사님, 이진용 권사님, 정수자 권사님, 박종옥 권사님, 최정녀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신동순 집사님, 지난주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우리 그 유족들을 위해, 우리 신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죄들 강건함과 또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와 우리 목회자들,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악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아갑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유하시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주님, 죄들 회개하여 주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참된 견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죄들 일로만 사역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놀이와 쉼과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참된 성숙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거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이 계신 저 아래에서 기쁘고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일어나는 주제를 통해 주의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를 나누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킴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오직 지와 명찰하시고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나 그들을 향한 보는 눈 가운데 오직 주의 눈으로 이 땅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저희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침략 가운데 주께서 그가의 정죄를 하시며 이를 통해 더욱더 심판 가운데 그들이 다시 전쟁을 멈추고 주님 앞에 평화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녘 땅 위에 저희들 백성들을 지역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저희들 이웃들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새학기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안전 가운데 학교를 다니게 하시며 그 가운데 결단함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과 영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원로 목사님의 저희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그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의 중보가 더욱더 죽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질병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가족의 관계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며,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원케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나의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 강한 편팔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저희들 그 손길을 통해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능력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삭개오처럼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인간의 의지는 드러내지 못한 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곳에 온 목적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오니, 삭개오를 내려오라 부르시고 함께 유하시며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던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오직 주와 함께 일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 그것을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일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될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받고 치유받은 저희들은 세상에 그 주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 맡은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을 통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 불안과 걱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가운데 주께서 강한 편팔로 보호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호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영이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침략한 이들이 회개케 하여 주옵시며,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집을 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가장 필요하되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소리를 듣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곳곳의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되 그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수고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새학기 맞이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보아시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시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에 주님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구역의 식구들,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매듭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지고 그것이 그물처럼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육신을 건강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며,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직분자들과 교회 직원들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연동의 제단이, 만민이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읊조리며 나아갑니다. 개인의 영성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 있는 문제로, 일하는 일터, 그 직장의 문제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절실히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주의 회복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하셨던 말씀대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주의 기도할 때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내려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곁으로 겸손히 내려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더욱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연동계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